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전 세계의 재림교회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전 세계의 재림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와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자원과 시간과 기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1년 열세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중앙아메리카 36대학 감화력 센터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퓨오호프 감화력 센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선한 감화력을 펼치는 것이죠. 센터장인 에두아르도는 전문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다양한 정신건강치료 그룹이 이곳에서 모입니다. 그중 특히 참석률이 높은 그룹은 남성을 위한 그룹입니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서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이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많은 경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그룹도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깊은 정서적 상처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할 뿐입니다. 감화력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충족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전달되는 것과 같지요. 2021년 열세째 안식일 헌금은 퓨어호프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 세미나, 컴퓨터 교실, 상담 그룹 등은 모두 여러분의 신실한 헌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믿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통해 설교하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역에 있든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성경만 가지고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답니다. 이 감화력 센터와 전 세계의 다른 센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힘쓰는 모든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실 겁니다. 열세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